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아시아 문화정책의학회라고 중국, 일본, 한국 각자 각 대표들이 또 일곱 사람씩 이제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약간 세계 학회도 보고 나오고 굉장히 무게가 있는 그런 그 모임인데, 이제 일본 노인들은 왜 자살하느냐 그랬더니, 일본 노인은 이 기레인이 심은 기레인이 깨끗하게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죽을 때 그 모습을 자기 흥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자기 친구나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 깨끗하게 그때 죽었을 때 그렇게 죽겠다. 근데 우리 한국 노인들 왜 자살하는지 그랬더니 서러워서 자살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들을, 저놈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럽게 대하나. 그래서 이제 우울해서 자살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노인학회에 가서 효라는 것은 어릴 적 다 했다. 왜냐, 그리고 그 어릴 적에 이런들이 참 빨빨빨빨 기고 또 혼자 책상 잡고 서고 또 한 그릇 빼다가 무슨 주연 비우다가 또 하고 이런, 그때 정말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도 하고 이때 혼자 일을 서면 뭐 정말 좀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박수도 하고 이 애비를 비교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때 온 가족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나, 그 아이를 보면서. 왜 그것으로 효를 다 한 거 아니냐, 뭘 더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가리가 좀 굴러져서 엄마 말 끝에 착각 돼갖고, 그 중학교 들어갈 때쯤까지는 정말 세상에 귀한 아이들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효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괜히 기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들어도 잘하면 그 뭐 덕으로 생각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너무 서러워서 죽는다 할 이야기는 정말 아니어야 되겠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평생 생의 혈육으로 뛰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서러울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종력을 하고 그래서 생의 혈육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번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정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요즘 우리는 이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그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한 20명 계시고 진지한 모임인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제는 이 소위 영면 그냥 뭐 도저히 할 방향이 없는데 그는 이제 또 죽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연명 처치를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실은 연명 처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노인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어보면 아 자기는 정말 연명 요청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각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정말 연명 수술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은 꼭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만은 정말 없애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그거 없어지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누가 가져간 사람이 이야기를 문제 일을 제기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세 사람이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뭐 이 재판부에서도 그걸 아니까 그게 뭐 특별히 나쁜 저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재산상의 그런 그러니까 때문에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대체로 바로 벌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법이 있는 이상, 그 법이 있는 이상 이건 정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는 갖고 이제 그런 저의 요소는 그 지금의 메일도 다 올라 있습니다. 저는 어디서 어디서나 이제 낯선 데서 강연 은혜라면 저는 지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죽기 전에 내 새 얼굴을 보고 싶다는데 보여드려야지 싶어서. 그게 서비스죠. 그럴 때 가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 강연할 때 죽으면 사람들 놀랄 테니까 강연 끝나고 그에 대해서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뭐니 가다가 탁 죽어버리시면 제 죽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 암으로 걸려서 죽는 게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면 심장병부터 걸리면 갑자기 죽으니까 정말 이 뒤처리도 못하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암 그러면 이제 몇 달은 살잖아요. 그동안 여유 있게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정말 죽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장기 기증도 하고 시체 기증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체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하나 가지고 전 클래스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는 두 번 주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손대는 것도 굉장히 한국 사람들 싫어합니다. 최근에는 참 고맙게도 이 화장 문화가 거의 한 85% 90% 가깝게 이렇게 계십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뀐 거는 사실인데 정말 죽을 때도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죽을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때 이제 우리 아들 녀석이 보더니 아버지 그럼 자기가 너무 섭섭했었는데 그저는 뭐 장례식도 없습니다. 시체 기증 예쁘로 그래도 뭐 장례식 할 거 없고 그 바쁜 시간에 저는 그 장례식 한다고 온 동네 소원되는 사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 다 바쁜 사람들인데 그 장례식 때 대리 불러 누구도 한 번도 이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 사실은요. 예, 네. 이제 친하다고 나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정말 뭐 저는 장례식을 따로 없고 시제 해부가 끝나면 그 해부제를 진행합니다. 국가대학에서 그때는 정말 이 대박 주임 교수는 이 상복을 입고 아주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때 6월이나 좀 한두 번 해가지고 저 고향 사체를 뿌려라. 그때 뭐 시내가 자기가 그런 거 너무 소소하다고 그 아버지 뭐 비석이라도 한번 해야 한다. 비석 내가 너무 말리는 걸 세상에 남겨놨다. 비석 필요 없다. 네가 정 섭섭하거든. 그 조그만 나무 판때기에다가 내 이름 써가지고 같이 꽂아놔라. 그 괜히 또 너무 큰 걸 해놓으면 오다가다가 이 토끼가 다리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나지 마라. 지금 왠지 지문에 보니까 생각도 없었는지 모르겠네. 이 묘지에다가요 에어컨 설치를 해놨더라고. 우리 집에 어떤 일인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불효를 했으면은 죽고 난 후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지 그 신문에서 만났었어요. 진짜입니다. 요새는 에어컨을. 자, 그 다음에는 사람들 우리가 이 항노화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제게 참 뭐 늘렸다는 게 이게 뭐 자랑도 아니고 매력도 아니고 뭐 그냥 그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그 항로화라는 말을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늙어가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대학에서 싸우겠다. 그게 뭐 잘못된 것 같아. 순로화다. 노화를 따라서 순서 있게 순조롭게 그렇게 삶을 마감을 해야지 그게 좀 그래서는 이 항로화 대신에 순로화라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대신 이제 참 우리가 평소에도 정말 잘 걷고 또 이 참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정말 저는 지금은 저한테는 아마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언제적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뭐 무슨 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산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일본의 이츠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제가 참 그 친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 친구도 옛날에 한국에 살았어요. 일본시에 자기 아버지가 선생이야. 이렇게 서울에서도 있었고 저 평양 근교 어디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나이도 내보다 한 살 미고 이렇게 우리가 동시대 사람이 그 친구가 와주면 참 대화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쓰는 말입니다. 하선의 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계속 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라갈 때는 정말 아둥바둥이죠. 그러니까 참 바람에 핀 이 꽃한송이도 눈길을 줄 예의도 없이 아둥바둥 아둥바둥 그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아주 애써 올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중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선진국입니다. 세계 10등의 부국이고 각국이 그전에도 저는 불편하면 뭐 약소민족이니 약소국가니 그런 말을 했는데 아 우리가 상당히 강대국이더라고요. 저 저번에 올림픽을 할 때 그 참 아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뭐 그 올림픽 그 저는 그 저기 퇴장할 때 폐회식이죠. 폐회식 입장할 때 보니까요. 이야, 뭐 몇백만 되는 그런 인구 나라도 있고요. 생긴 처음 보는 듣는 나라가 더 많아요. 그렇게 정말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보다 큰 나라가 몇 나라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강대국이고 부국이에요, 사실. 그렇게 저는 이제는 약소민족이다. 그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뭐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사실. 그럼 이제는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등산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되시면 언젠가도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 요즘은 이제 성장률에 대해서 뭐 2%다 3%다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내려갈 준비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는 정말 저는 바람에 경청을 하고 그러면 이게 모든 나라가 세계 각국이라고 정말 돈내던 그런 나라가 저 이집트 문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뭐 스페인 그런 나라들 보면은 언제만에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생님 요즘 이태리 가보면 로마는 보면 저 기화장 몇 장만 남아있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대개 이 강대국이 멸망을 할 때는 그 성장을 할 때는 약탈과 전쟁이 있는 전쟁하고 약탈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어느 수준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잘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이제 뭐 전쟁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목욕탕도 성업을 이루고 그때쯤 되면 이제 이 문화가 생겼다. 이렇게 모든 그 강대국의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을 하는데 이제 그때 그 멸망할 즈음에 이제 하산할 즈음에 그 아름다운 문화고 문명이 그때부터 탄생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3만 달러 고지에서 오르락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도 하산할 준비도 사실은 돼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산의 이야기라는 것도 참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제가 이 감사의 주제를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감사력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인간을 평가할 때 인간의 품성을 평가할 때 이 감사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첩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왜냐하면 정말 저 우리가 저는 아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살려지고 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과 하나를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도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성과 때로는 눈물까지도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사과 하나를 먹으면서도 우리 정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실제로 이 참 모든 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뭐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가면 남아의 탑을 부처님에게 감사하라. 이게 사실은 종교도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를 주고 받고 하는 동안에 인간은 가장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를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없어서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나라가 망하려면 사람들이 당연 심리에 빠진다고 합니다. 뭐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어느 정도 있는 거. 저는 참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나가보면은 저는 그 전에 이 여의도 제가 한 집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집에 사는 것을 아직도 그 집에 사는 40년을 사니까요 우리 집값이요 몇백 배가 올라갔어요. 30년을 사니까 집값이 진짜 100배가 올라갔어요. 내가 630만원 줬는데 6억 3천만원이 돼요. 100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고 한 2년 만에 2배가 또 올라가요. 15억이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IMF가 뭐 그런 게 또 생기니까 값이 또 올라가고 또 요번에 또 현대백화점이 이제 바로 우리 길을 건넙니다. 길 하나 딱 건너면 현대백화점이 우리 현관문 열면 현대백화점 그것도 또 올라가요. 뭐 요즘 우리 이 아파트는 값도 없어요. 얼마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서로 그리고 참, 이렇게, 이 귀빈도를, 들이러 가보면은, 빌딩들이 쫙 서가 있는데, 정말 기분 좋아요. 이야, 우리도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 그게 뭐, 내 거다, 니 거다가 관계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가 참 잘 살게 되고,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저는 정말 하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 제일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이만하고 이제 마칠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범사에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정말 우리 한국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정말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다도회를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또 얘기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나도. 그때 야 정말 여러분들 다도에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앉아 천사도라는 게 있더라고. 나는 뭐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섬이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야. 거기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이야, 나는 상상만으로도 참 즐거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내 유튜브에도 그런 이야기를 짰습니다. 혹시 유튜브, 이시행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그 부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이세요. 그 사람. 거기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다도회를 놔두고 뭐 어디를 갔다고 봐도 가느냐? 무슨 뭐 나폴리섬이다, 카폴리섬이다 그런 데 가지 말고 다도회를 가거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참 범사에 참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추가하실 거 질문하시겠으면은
또 제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 이제 70을 종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자니까 지금 80, 90 나이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백수도 많아지는데 보통 80은 살 수 있잖아요. 보통 80은. 예. 그럼 80에 요새 맞는 말을 쓴다면 뭐 어떤 용어가 하나 좀 필요할까 하는 교수님 선생님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사은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만드나. 80, 인생 80, 그러면 사은, 은혜를 감사한다. 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의 참 사랑과 고상비 속에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참 감사하는 힘에 제가 이 강북 삼성병원에 딱 30년을 근무를 하고 이제 저를 위해서 뭐 따로 사람들이 5년을 더 연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저한테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월급 안 받고 그냥 여기서 뭐 저기서 오라 그러고 그때가 많았는데 저는 참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것도 좀 제가 보면은 은혜야 내가 오다가 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하고 은혜의 문자 그래서 그 80, 인생 80분은 이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우리 인류 복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작든 크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저 이 사람이 제가 그래서 항상 존경스럽고 뵙기도 정말 참 소문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나중에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뭔가 이 인류 사회를 위해서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은혜를 그만큼 우리가 입었으니까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우리가 80분이라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그 저기 치매의 원인이나 치료 방법 같은 게 아직 그 참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거리인데요. 치매가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발병을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뭐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해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치매는 이제 한 가지 예방책은요. 이 요즘은 유전자 검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아포에 4형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APOE 아포에 4, 제4형, 아포에 중에도 1형, 2형이 있는데 아포에 4형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양쪽 부모가 다 아포에 4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데서 태어나면 예, 치매가 걸릴 확률이 50%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치매는요, 대개는 치매는 거의 한 70, 80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치매는 40 후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악질이죠 사실. 그 아포에 4형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인 예방책을 쓰지 않으면 50%가 이 치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의 평균 와이트 미국의 백인들은 한 13%가 겨우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9%입니다. 9%가 아포에 4형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 그런 전체적인 조사가 아직 안 돼 있지만 뭐 그렇게 추정을 하면 대개 우리도 한 10% 정도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 중에 반이 50%가
이 치매에 대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치매에 대한 정면 병리는 우리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치매라는 말은 별로 잘 쓰질 않고 인지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지장애. 그러니까 인지장애가 아주 경도일 때, 근데 예방은 그때까지입니다. 그 경도 인지장애, 우리가 이제 MIC, Mild Impairment Cognition. 그리고 이게 그런 경도 인지장애가 있을 때 아주 적극적인 이제 예방책을 쓰면은 이게 정말 치매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포에 4형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전문가한테 가서.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경우에는 일본도 뭐 그렇게 지금 이제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아포에 4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즐겁게 영화도 보고 또 댄스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인생의 말년을 보내야 되니까 심지어 그 아포에 4형 유전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꿀이 생긴 겁니다. 나는 이제 뭐 가족 좀 안 봐도 내가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마음대로 재미있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미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인 일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 평생 생애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치매 예방에는 지적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밌게 해야 되고, 재밌게 인생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우선 그, 인지장애가 가볍게 왔을 때, 아주 심하게 되면 뭐 이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이게 이제 심하게 누가 봐도 치매다. 그러면 그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전에 그렇게 치매는 철두철미하게 예방입니다. 이게 뭐 멀쩡한 사람이 무슨 예방하라 그러면 잘 안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아주 적극적인 예방책을 쓰면은 괜찮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이 아포에 4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기들끼리 클럽을 만들든지 해서 아주 재밌게, 신나게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뭐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연애도 걸고, 뭐 이렇게 정말 재밌게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고위험자들이 아포에 4형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박사님. 지금 그 나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그 김흥석 교수이지 않습니까? 김흥석 교수. 이분이 올해 그 연세가 이제 102세이신데, 뭐 아시는 대로 뭐 우리 국민들부터 다 그 존경받고 있고, 또 국가 뭐 원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100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현실 정치 또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 견해를 많이 발표를 하고 신문 기고를 하고 뭐 인터뷰를 여러 매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흥석 교수가 지금까지 뭐 100세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슨 뭐 정치를 뭐 하신 분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정치 뭐 평론가도 그런 하신 적도 없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100세를 넘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정치돼서 아주 편향적인 그런 그 견해를 많이 발표하시는데 박사님 뭐 혹시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예. 예, 어느 나라든지 우리들 그럽니다. 야, 우리가 정치만 좀 잘하면 정말 우리 한국이 세계 1등이 될 텐데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지 정치에 만족하는 나라 국민들은 잘 없으면 다 불만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마 김현석 교수도 그게 진작 하고 싶지만 그 말도 잘못했다고 해도 좀 재미없잖아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는 뭐 100세가 넘었으니까 참 종심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이고 이제서는 나 안 데리고 가겠나 100세였다고 아마 그런데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예, 예. 제 생각에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편 하면서 예. 국가 원로 좀 계시니까 오히려 우리 군 전체를 뭐 통합하는 그런 말씀을 다도 하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너무 좀 뭐 편향적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사왔었던 여러 가지 그 거부에 대한 평가가 잘못하면 이게 참 이게 뭐 이상하게 할 수 있겠다. 참 걱정도 됩니다. 선생님 오늘 그 김 교수님을 애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많은 국민들을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런 그 참 권위 있는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자기는 그 말 못해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은 관계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다 지원합니다. 그거 부족합니다. 네. 굉장히 그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또 누구 질문 있으신가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박사님 모시기가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궁금했던 점 다 질문하세요. 없으신가요? 네, 아, 네, 잠시만요. 여기 마이크 드릴 테니까요. 아니, 마이크 따위는 아니고. 평소에 그 정신과를 전공하셨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런 걸 좀 전공하시나. 뭐 내과, 여과, 별과가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 꿈을 많이 꾸지는 않는데 꿈을 꾸거나 뭐 그거 자꾸 잊어버리는 게 안타까운데 그 꿈 꾼 것 좀 저기 안 잊어버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 꿈이라는 게 그게 참 신기한데도 그게 조금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꿈은 참 꿈 같은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 꿈은 이제 기억이 사실은 제일 안 되는 게 꿈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현실성이 없으니까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정말 흐뭇맹랑한 그런 그 내용이 꿈인데 그건 사실 잊어버리는 게 건강한 겁니다. 예, 꿈은요 오히려 기억하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꿈자리가 시끄러우니까 오늘은 밖에 안 나오겠다 출근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문제죠 사실은요. 그리고 꿈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 이제 그 융학파들은 꿈의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꿈을 꾸면 바로 일어나서 바로 적어야 돼.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지는 않죠. 예, 그렇지 않고는 예,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잊어버리는 게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꿈의 내용이 좋다고 해서 복권을 산다든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꿈의 내용은 잊어버리는 게 제일 건강한 그게 굉장히 건강한 측면이다.